이영씨 내려봬요. 네, 조심히 들어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댓글은 다윤영.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팩을 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인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 봐요, 다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저는 지금 제 연습을 끝내고 와서 씻고 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아 누나 술 먹고 오니까 방송 켜네. 네. 맛있게 음주 중이신가 봐요, 서희 누나. 오늘 좀 늦게 왔죠? 요즘 저희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만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겠죠? 차는 줄 알았다고요? 그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데뷔 6년 차인데 아직도 차는 같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며칠 전도 아니에요. 어젠가? 엊그젠가? 이제 구사옥에서 이제 신사옥으로 뭐할 일이 있어서 녹음 때문에 잠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앞에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러시길래 저도 네, 인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저를 보고 찬우야 수고했어 이러는 거여서 뜨끔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에요 저 찬우 아니에요 하기도 민망하고 네, 그래서 빨리 후다닥 갔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저를 찬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지 말아주세요. 찬우랑 저는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쌍꺼풀 있는 멤버가 저하고 찬우밖에 없으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또 이국적으로 생겼고 하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안 헷갈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빠 이 댓글을 보면 하트를 해주십시오.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 쌍둥이 괴물. 언제적 쌍둥이 괴물입니까? 요즘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찬우랑 점점 닮아가던데 그런가요? 왜들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킹덤. 네, 킹덤 준비 열심히 해야죠. 맞아. 오늘 그 성실한 가이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거 꼭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은 내가 먹은 게 일단 한식을 먹었고요. 냉면을 먹었습니다. 두끼 먹었네요. 그리고 과일을 먹었어요. 혹시 킹덤 나가서 다이어트 중인 멤버,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이게 활동 준비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동혁이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진한이 형이랑 준혜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준혜는 힘든데도 연습 끝나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개개인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는 거인 만큼 여러분들께 좀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나이도 27인데. 나이도 27인데. 네?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팩을 하고 있죠. 동혁이 살 빼지 말라 그래. 근데 네, 동혁이는 적당히 빼면 돼요. 네, 여러분.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활동 준비를 하면 빠져요, 살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다이어트가 자동 다이어트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저희가 막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되진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어요, 저희. 근데 신기하게 먹어도 빠져요, 이 시기엔. 아저씨 같으니까 근육 키우지 마세요. 준의 VF 할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근육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7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아, 정말 운동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 이 시국 때문에. 아. 여러분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게 점점 말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급하게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요. 네, 빨리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굿밤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또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굿밤하세요. 뿅.